등불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 중생들한테 깨달음을 얻고 자비를 얻게 한다,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이제 곧 있으면 네. 부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. 그렇죠. 4월 초파일이 이제 몇 주 안 남았죠. 네. 그런데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꼭 등불을 키더라고요.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?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도 사실상 제가 기도드리는 도당에다가 이렇게 등불을 접수 받아가지고 이제 올려드리려고 이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도당에 등불이 이렇게 쭉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접수를 말씀을 드리고 접수해왔는데 그게 한 43개인가, 한 50개인가 접수를 받아왔어요. 충분할 줄 알고. 근데 이게 지금 뭐 추가 접수가 돼서 일단은 추가로 좀 더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등 다실 분들은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. 우리가 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처님 이제 그 경전에서는 밤이라고 하는 그 공간과 시간을 우리가 깨달음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우리가 낮이라고 하는 상태를 우리가 깨달은 그런 상태, 깨달은 시간,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. 그럼 우리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 어두운 세상에 이렇게 빛을 환하게 해서 낮으로 만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뭐 깨닫게 한다, 뭐 그런 뜻이에요. 근데 향도 그런 의미죠. 향은 이제 나를 태워서 이렇게 좋은 향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 중생들한테 깨달음을 얻고 자비를 얻게 한다,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예전에 이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이야기입니다. 부처님이 이제 어느 나라에 가서 그 왕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를 받게 됩니다. 수천 개, 수만 개의 등을 이렇게 보시도 받고, 뭐, 금은 보화, 뭐, 먹거리, 모든 지원을 받으면서 거기서 뭐 한 3일 정도 이렇게 행사를 하는 기간이 있었대요. 근데 어떤 그 나라에 가난한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, 그 부처님이 행사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부처님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보실 할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도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가난하게 살던 여인이었는데 탈탈 털어가지고 기름 하나 살 돈을 마련을 했대요. 그래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저 이제 기름을 좀 살려고 합니다 하고 이만큼 주세요 했더니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했대요. 저렇게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여인이 기름을 왜 살려고 할까. 그때 당시만 해도 기름이 굉장히 고가의 그런 사치품이었거든요.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부처님을 위해서 등불을 밝히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그거에 감동해서 그분이 기름상이 기름을 한 두 배 가까이 줬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여인이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부처님의 등불을 이렇게 하나 밝혔다 합니다. 근데 보통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지면 등이 다 꺼지잖아요.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등이 다 꺼졌는데 그 여인이 올려놓은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대요. 그래서 그 여인이 아 다른 사람 등이 다 꺼진 거 보고 자기 등을 끌려고 막 이렇게 부채질도 해보고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지어도 보고 했는데도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때 부처님이 슥 오셔가지고 그 여인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의 그런 이 마음이 이 모든 사람들의 보시보다 가장 큰 보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난한 여인 보고 다음 생에는 부처님을 만나서 좋은 성불을 누릴 것이다 걱정 말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. 되게 감동적이죠.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서는요 무보시와 유보시가 있습니다. 유보시는 뭐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막 이렇게 금은보와 막 스님들을 위해서 절 지어주고 스님들 먹고 사시라고 하는 걸 유보시라고요. 무보시는 이렇게 마음을 내어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 유보시보다는 이 무보시가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선을 행할 때는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을 알지 못하게 해야 그 선이 더 크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뭐 그런 걸 참고하셔서 일상생활에 부처님의 지혜를 잘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. 아무튼 하고자 하는 말은 부처님 오신 날 주변에 절이나 이제 주변에 이렇게 도당 같은데 가셔가지고 등 하나 올리면서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과 가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